전기차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짚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수리 기준이 없어서 조금만 흠집이 나도 배터리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옆 차선 차량 바퀴에 튕겨날아온 배관 뚜껑. 전기 차량 하부 배터리에 부딪힙니다. 대학교 교정에서 이동하던 전기 트럭, 튕겨져 나온 배수로 뚜껑이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와 충돌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최근 5년 새 6배 늘면서 전기차 충돌에 따른 배터리 손상 사고도 급증했는데 한 보험사 기준으로 5년 동안 14배 증가했습니다. 도로 위 돌 같은 이물질, 연석,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는 게 대부분. 배터리에 흠집이 나거나 긁히는 경미한 경우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전류전압, 방수방진 등 안전을 진단하는 장비들을 활용해 들여다보니 10건 중 8건은 안전 문제가 없어 배터리 케이스나 내외부 부품만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고차 운전자 대부분은 수리 비용의 4배에서 7배 수준인 2천만 원 중반대 이상 가격에 새 배터리로 바꿉니다. 명확한 수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체 6곳 가운데 3곳만 배터리 케이스 교환이 가능한데 2곳은 교체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정비 현장을 고려해서 이제 배터리의 부분 수리나 제재적으로 할 수 있는 성능 평가 및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요. 배터리 교체 비용이 크다 보니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의 70% 가까이가 전손 처리됐습니다. 폐 배터리 양산은 환경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 전기차 대중화에 맞춘 수리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